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매주 피규어 소식을 전해드리는 피규어 뉴스 이번 주 소식입니다. 먼저 팩컴퍼니에서 나오는 세이버 미야모토 무사시. 발매는 3월 23일, 가격은 세금별도 19,8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26cm입니다. 웅장함과 화려함을 겸비한 3차 대림의 모습을 충실히 재현했습니다. 당당한 모습을 듬뿍 담은 기모노의 띠와 칼집, 기모노 사이로 보이는 맨살과의 대비 등 압도적인 퀄리티로 완성했다고 하고요. 여유를 느끼게 하는 초연한 표정을 즐길 수 있도록 머리카락 부분은 클리어 파츠로 성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카도카와에서 나오는 램 생일 블루 란제리 버전. 발매는 3월 26일, 가격은 13,800엔, 7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사이즈는 12cm입니다. 램 생일 이벤트에 그려진 일러스트를 모티브로 한 램 생일 란제리 버전을 부드러운 블루로 색상 교체를 했습니다. 의상은 클리어 파츠로 재현하고 있고요. 제품의 기본으로 제공하는 쿠션은 오리지널 무늬의 비즈 쿠션이며 베이스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발매가 연기된 상품들입니다. 먼저 3월에서 4월로 변경된 상품들인데요. 랜드로이드 후루아시 후미노, 랜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오쿠무라 하루, 랜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갬비어 베이, 우스마일 아츠 상하이에서 나오는 큐세트 왕자 영요, 알터에서 나오는 사사키 치에 파티타임 골드 버전. 해당 상품들은 발매가 4월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월에서 5월로 변경된 상품도 있습니다. 랜드로이드로 발매가 되는 볼트보이, 맥스팩토리에서 발매가 되는 스지아 카이니, 알터에서 발매가 되는 시오미 슈코 블루 호라이즌 버전, 알터에서 발매가 되는 코사카 호노카 화이트데이 편, 알터에서 발매가 되는 테일즈 오브 베르세리아 벨벳 크라운. 해당 제품들은 발매가 5월로 변경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월에서 6월로 변경된 상품도 있습니다. 알터에서 발매가 되는 아타고 한여름의 행진고, 해당 상품은 발매가 6월로 변경이 되었고요. 8월로 변경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오렌지 루즈에서 나오는 야만바기리 쿠니히로, 해당 상품은 발매가 8월로 변경되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이번 주 발매되는 소식들 모아본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여파가 좀 있다 보니 발매 제품은 그다지 많지는 않고요. 발매 연기 소식들은 주구장창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4월과 5월달 발매 연기 소식들이 많은 가운데 아무래도 다음 달만 넘어가더라도 추가 발매 연기 소식들이 더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